자,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3월 31일 3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 아침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동보 해군 제독님, 이 윤석열, 이재명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초지일관 변치 않고 일관된 잣대로 그 논지를 펴는 걸 보고 제가 상당히 참 놀랐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예예. 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참 그래서 오늘도 모셔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 예.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문제,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문제, 예. 이런 걸 좀 우리 예. 신동보 제독으로부터 예. 고견을 들을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준비 엄청나게 해오셨네요. 준비한 건 완전 막 깨알같이 적으셨다. 그래도 또 최선 독자들한테 예. 그 기본 그 도리니까요. 예예예. 예. 책임고. 예. 아 앞에 그 이 채팅 앞창 앞에가 앞 부분이 왕창 날라갔네요. 예예. 카티아님부터 시작되네. 네. 예, 안녕하세요, 카티아님. 이 한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 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윤창중 기억력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예. 레원님, 지혜진님, 아, 예, 예. 최수자님, 조현주님, 민지님, 최강수님, 홍한성님, 전정희님, 남한강님, 예, 리차드미님. 자, 감사드리고요. 자,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그 채팅창이 왕창 날아갔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네. 자, 슬슬 할까요? 4시 지금 한 2분쯤 됐는데, 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것 알고 있나. 아주 사심 없이 말씀하셔야 돼. 예, 그죠? 예, 예. 국민을 멘붕에 빠뜨리는 윤석열과 인수위. 또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자, 이거죠. 충고죠. 충고. 아, 충고하니까 또 좌파로 매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이고, 겁나가지고. 그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그 안보상의 문제점, 이런 네, 것을 네, 갖고 한번. 예, 한번 짚어볼 중요한 문제니까. 네, 네. 예, 예. 자, 우리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신 지가, 오늘 딱 일주일 됐어요. 아,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까? 네네. 꽤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렇죠, 느낌이. 네. 워낙 거기 뭐 박근혜 대통령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그 사적 근방에 네. 뭐 관광지가 됐고 관광지가 됐어요. 보니까 경찰이 나와서 뭐 교통 정리하고 뭐 할 정도로 지금 우리 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주말에 예, 예. 한 뭐 만 명 2만 명 그러니까요. 그 누계 누적 인원을 따지면 말. 꽤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도 가보고 싶거든. 네네. 예. 아직 안 가보셨죠? 네, 안 가보셨어요. 저는 대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고향이. 대구 갈 일이 없어. 고향이 그저. 저는 저 경남이니까. 경남 하만이잖아요. 예, 하만. 하만에. 그 지나가는 길이지. 진주중학교, 진주고등학교 나와요. 마산. 아, 마산중학교 맞죠? 마산고등학교. 예, 예, 마산.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대문사 한학교가 또 진해에 있잖아요. 네. 산만 넘어가면 뭐 진해거든, 마산에서. 아, 대구를 가본 일이 없으시군요. 예. 왜냐면 거기에 제가 뭐 연고지가 없으니까 갈 일이 없죠. 완전히 물개시네. 아. 자, 우리 한번 본격적인 토크를 해볼까요? 예, 예,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야 할 것인지. 예. 이 한번 국민 입장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실까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워낙 그 저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 신모 원료를 하신다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워낙 깊이 있는 주신 하셨잖아요. 특히 이번에 그 퇴원하셔가지고 또 인사말 하시고 사저 도착하셔가지고 메시지 아무런 원고도 없이 나는 본거는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윤 대표님도 좀 그렇게 안 느꼈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렇게 그 원고도 없이 자연스럽게 국민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말만 자연스럽게 그렇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뭐 좌우 떠나서 예. 다 공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렇죠. 그게 내공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뭐 당연히 제목이 뭐 국민이 바라는 걸 알고 있나 하지만은 다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요. 그렇지만 이제 또 그래도 놓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뭐 몇 말씀 드리는 수는 있지. 드리려고 그래요. 예. 예. 뭐 많이 부족하지만 이야기 하시죠. 예. 이게 제가 저 박근혜 대통령이 뭐 건강 회복하는 건 당연하고 제가 보기에도 그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 퇴원하셔가지고 박정희 유경수 부모님 예예. 묘소 참배할 때도 그 왜 그 묘소 올라가는 게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단 옆으로 이게 뒤로 이게 쭉 그 길이 있다고. 그렇죠. 그 길로 잘 안 다녀요 사람들. 네. 계단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유신분이 계단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쭉 둘러서 길로 올라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리나 관절이나 이런 게 완전하진 않다는 거죠.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네. 발목. 예. 발목이 안 좋다는 거죠. 아, 그렇네. 네. 그 세세한 건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 발목을 테이핑을 세게 하고서, 올라가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건강이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예. 건강이 완전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우선적으로 그 이제 사제에 계셔가지고 자유 몸이 됐으니 또 삼성 서울병원에 그걸 잘 그 의료진 예. 받아서 완전하게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야 자기 건강이 자신감도 생기고 예. 또 생각하고 계신 것을 뭐가 좀 현실화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이 받쳐줘야 된다고. 그래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보니까 예, 예. 그 집에서 그 뭡니까 요가 비슷한 운동을 하시더라고. 요가지 요가. 예. 그게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다리도 거꾸로. 예, 저도 그 사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운동하고 이런 게 습관화 되신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체형이나 이런 거 보면 전혀 군살이 없잖아요. 옛날에. 옛날에도. 그러니까 몸 이런 거 굉장히 그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연세가 예. 70이 넘었지 않습니까? 1952년생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70 노인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에요. 얼굴도 사실은 연세 병 엄청 젊고 고우신 거고 몸도 군살 없이 좀 여유 있지만은 병원 생활하면서 예, 예, 예. 그래서 관리를 잘하신 분이에요. 잘하실 게 나는 확신하는 게 그 건강을 굉장히 빨리 완전하게 본인 노력해서 회복하실 거로 확신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우선으로 거기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감옥에서도 했지만. 예, 예, 예. 근본적으로 그 엄청난 정신적 시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이제 멘탈에서 그 유래되는 그 병이 이제 생긴 거죠. 그죠? 예, 예, 예. 육체적인 질병이, 예, 예, 예. 지병이.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건강회복도 정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저, 감옥소에서 무려 한 5년 가까이 계시잖아요. 네.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달성 사제도 그게 뭐 워낙 그 우리 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 하시는 분들을 많이
해서 예. 그것도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자제도 필요하다. 사생활 차원에서. 아, 자제가 필요하다. 왜 밖에 나오고 싶어도 마당에 뭐 산책이라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거 자제 못할 겁니다. 어림없는 소리. 그러니까 어떤 소리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 경치 좋은데 바람도 좀 쐬우시고. 예. 네. 나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이제 한 20여 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정치인들한테 가장 그 좋은 보약이 뭐 인삼 녹용이 아니라 국민의 성원이에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아, 이건 뭐 힘이 대단... 아마 힘이야. 힘이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막 그 참 그 긍정적인 그 기대도 있는데 예. 혹시 또 너무 사생활에 그 이제 밖에서 울타리에서 뭐 막 뭐 박근혜 대통령님 어쩌고 이 소리 다 들리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그게 굉장히 그 엔돌핀이 나올 수 있게 할 수가 있지. 그렇겠죠. 예? 예, 정치인 출신이니까. 정치인들은 그게 굉장히 그게 약하거든. 예. 뭐 인간이 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건강 문제가 그런 있고, 생각을 하셨구나.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 그 단기 중장기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단기 또 더 급하게 하는 게 국가 정체성 문제예요. 지금 그 우리가 저 뭐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선 후에 또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예. 이 보수가 보수 우파라는 국민들이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똑같았거든. 예. 근데 이게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아. 정체성이. 예. 그럼 박근혜를 뭐 태극기 저 우파 국민들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2016년 뭐 12월부터 예. 대한문 앞에서 이제 태극기 흔들면서 한 게 이제 탄핵에 문제가 있다. 네. 그래 외치거든요. 그렇죠. 탄핵 무효. 이게 주의시였어요. 예. 그런데 그게 쭉 세월이 흐르면서 또 이번에 대선을 거치면서 탄핵에 너무 관대해지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야. 모순이야. 자가 당착이 어떻게. 예. 그게 보수 자유 애국 국민들의 정체성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초질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도도 없는 것 같고. 이거 확고히 잡아야 돼요. 아. 그 이념적으로 이 국민들이. 예. 아침에 저 윤 대표님도 방송에서 말씀하시더군요. 6.25를 겪은 우리나라가. 예. 이 반공 자유 민주주의, 이 이념 문제. 예, 예. 이거 투철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저 잘못하면 국민의 생존이 예. 통째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나라가 네. 밑으로 가지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심에 서는 분이 없어요 지금. 보수에 보수 기둥이 없다니까. 지금 윤석열 저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윤석열 당선인 그 캠프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에 막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 예. 근데 이념적으로도 완전히 좌파 쪽에.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분들이. 그렇죠. 대거 지금 인수위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오히려 더 민주당보다도 더 좌파적인 인물들이. 그러니까요.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저 버린 사람들. 구닥다리. 그렇죠. 예? 찌끄러기들. 구닥다리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재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재활용. 윤석열 당선인이. 그래야 안 느끼십니까? 그 나이도 그렇고, 함부로 간 사람들. 예. 지금 좌파 정권에서도 버린 사람들이. 예. 거기 이제 붙어가지고 굉장히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탄핵 찬성하고 추진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그 주변 인물들을 보니까 도대체 윤석열 그 정부의 정체성이 네. 도대체 뭔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왜? 본인의 대선 기간 중에 할 말이 많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김대중 대통령 그렇게
사저까지 찾아갔잖아요. 배 타고 말이야. 그 신안 무슨 신안 하이도. 하이도까지. 예. 그렇게 공을 들이잖아요. 전부 좌파의 거두들이거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읽겠다. 이거 완전 어떻게 보면 좌파 이념을 상징하는 그거예요. 5.18이라는 게. 그러면 그 5.18에 대해서 그 이제 찬반이 있고 뭐 하니까 또 호남표도 뭐 의식 안 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하더라도 헌법 전문에 읽는다는 거는요. 차원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신정부의 정체성 자체가 지금 완전히 애매해지면서 자유애국 국민들의 보수 국민들이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빨리 잡아야 돼. 그건 누가 할 거냐? 아. 저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아.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서야 진짜 그 자유애국 국민들이 세력화돼서 예. 새로운 정치 문화도 정치 계획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윤석열 지금 선대위 예, 예. 윤석열 당선인 예, 예. 근본적으로 0.73%밖에 못 이겼잖아요. 근데 예, 예. 그 0.73%밖에 이길 수 없었던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면 그런 정체성 상실이었거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예, 예, 예. 그걸 좀 더 가속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좀 정말 깜짝 놀란 게 하나가 뭐냐면,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그 김태일 교수라는 사람. 지금 뭐, 예, 예. 장안대학교 총장하고 있다는 사람. 지금 총리 후보로까지 올라간 사람? 아니, 총리 후보가 아니라. 예. 지금 윤석열 그 선거 선대위 국민통합위원회 예. 그 소위 말 김한길 예. 김한길이가 그 예 위원장인 예.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치 정책 위원장으로 어제 발표가 됐다가 이거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아 그건 완전 좌파네 좌파예요? 이건 뭐 완전 골수. 아. 이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도 뭐, 뭐 해먹을 거 다 해먹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 이 뭐 KBS, MBC, 뭐 방송, 뭐 민주화다 해서 그 막 그 이 어 그건 내가 볼 때는 완전 좌파의 골수인데. 교수인데 영남대 교수인데. 그렇죠. 잘 모르시는구나. 예, 저는 잘 모르.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떠들었는데. 아 그런데 이제 SNS상에 좀 봤어요. 아. 총리 후보까지 올라갔더구만. 총리. 김태일. 아까만 말씀드린 구닥다리. 예, 예. 예. 그걸 민주당에서 벌인 구닥다리 재활용한다는 그 맹단에. 예. 한덕수, 김한길, 박주선, 김태일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김태일. 아, 김태일도. 네, 김태일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 났어요? 김태일이도? 어, SNS에서 봤어요. 와.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거죠. 아, 김태일을. 김태일은 내가 굉장히 주목했던 사람이에요. 뭐냐면 과거에 이 영남에서 좌파 교수하기 어렵거든. 근데 이 양반 하나하고 지금 그 계명대학교에 또 김모 교수라고 또 종편에 또 무지하게 나와서 떠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뭐 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시민단체 뭐 케이스로 어마어마하게 그 많이 그 소위 말 단물을 빼먹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갑자기 등장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 왜 여기 방송도 저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 출마 선언 후에. 그 7월 27일 출마한 이유 중에 공약 1호로 내신 게 국가 정체성 회복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원래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해서 하려고 그랬거든. 예. 내가 첫 질문이 그거라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첫 질문이 당신의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근데 왜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뿌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예. 그 체제 자체가 도대체 지향하는 체제가 뭐냐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다니까요.
정치하는 아직도 내가 저 퀘션할 거예요. 윤석열. 자, 그래서 예.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좀 더 해보자. 예예예.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 얘기가 저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뭐 건강, 뭐 국가 정체성 문제. 근데 지금 저 단기적으로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나 친박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걸 많이 못 느끼십니까?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말씀하세요. 악용하려고 그런다 이거야. 예, 예. 절대 그게 용당하면 안 돼. 예를 뭐 윤석열 당선인이 뭐 다음 주부터 지방에 가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한번 뭐 찾아볼 것 같이. 네. 대변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본인들도 얘기해서 기자들 뭐 무슨 프레스 다방인가 또 얘기하고 막 그런데 절대 저는 그 용당하면 안 돼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부진이 돼버린다니까. 이 큰일 날 문제라니까. 왜냐면 본인이 죄가 없는 본인을 탄핵에 굉장히 그 이바지를 하고 구체적으로 구속을 시키고 지까지 그냥 뺏었지 않습니까? 네. 공개를 붙여가지고 그 당사자를 만나주는 자체가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그리고 함부로 그런 저 좀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이 저 당선인 이제 뭐 5월 10일이면 불과 뭐 한 달 조금 지나고 이제 취임을 네. 하는데 네, 5월 10일. 이 굉장히 불안한 정권이에요. 나 이 정권이 오래 갈까 하는 게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 이 국민들이 너무 싫어해. 어제 여론조사 놓은 게요. 한국 리서치에서 놓은 게. 예. 싫어하는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의 배야, 배. 거의 두 배예요. 62%가 윤석열 싫다. 그 다음에 32%가 좋다, 이거예요. 아, 나 거의 뭐. 그 결국은 이게 지지율이거든. 근데 지지율은 또 약간 틀린데, 뭐, 기대했지, 뭐, 국정 운영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것도 따로 또 발표가 됐다고. 아니, 뭐, 따로 이게 할 수는 있지. 근데 국민 정서에 안 맞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 정책을, 그러니까, 호감도가 좋아한다가 좋다. 윤석열 좋다가 30%. 32. 32. 네네. 그 다음에 싫어한다. 62. 62. 그러면 많이 따블이네. 따블이었다. 야, 나 그거 보고, 왜 그럴까? 여러 요인이 있고,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야,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한 정부가, 역대 그런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 네. 당선돼가지고, 인수위 기간에 이런 지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배야, 배. 뭐, 이명박 대통령 받고. 아, 그럼요. 네. 비교가 안 돼. 지지율이 뭐, 거의 80% 되잖아요. 80은 넘어가고. 네. 반이야, 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 정부가, 그 식물 정부죠. 그 다음에 또 여소야대에 뭐, 민주당이 172명 국회의원까지 있는데, 국회에서도 막 계속 걸릴 거고, 국민들은 또 싫어하지.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본인을 고집 피우지. 뭐 용산 이전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절대 말씀하시는 게 박근혜 대통령 와서 윤석열 왔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아니. 그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박근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권이 예. 좀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조기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이 대비해야 돼, 대비. 그 누가 할 거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이건 좀 그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로 생각돼. 내 개인 생각이에요. 이건 예. 이거 완전히 불안한 정권이라니까. 그리고 이거는 전부 자유 우파에 엄청난 그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 지지한 그 보수 국민들을 예, 완전히 그냥 예, 예. 멘붕으로 멘붕을 빠뜨릴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잘못하면 그래서 이거 누군가를 이거 중심이다가 대비해야 돼. 그런데 그걸 대비를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기간을 잡아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돼가지고 필요하면 정치 세력화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 정체성 예. 그다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서 개성해서 확고하게 대한민국을 정말 문명 강국으로 필요하면 자유 통일까지 예. 이루어낼 수 있을 정도의 확고한 이념적 바탕이 된 이 정치 세력을
중심에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보수가 지금 뭐 인물이 없어요. 아니 그러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세력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 제동님이 보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보수 우파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대안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요.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적 구성을 하셔야지. 아마 그까지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좀 굉장히 앞서가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하여튼, 이거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래도 또 본인 명예회복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거 누가 해주는 건 아니에요. 뭐, 명예회복위원회, 복권위원회, 뭐 해가지고, 저도 뭐, 거기 가서, 뭐, 연설도 하고, 예.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본인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이 탄핵, 예. 억울한 감옥살이, 어? 이 문제는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본인이 하는데, 예. 본인이 혼자서 그냥 투쟁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력이 돼야 된다, 세력화. 그래서 파워가 생긴다는 거야. 정치 세력화. 그렇죠. 그 힘으로 가지고 본인 명예회복도 나중에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한마디로 이건 정치 문제예요. 정치 문제예요. 예. 이건 뭐 법률적으로 뭐 따져가지고 예, 예.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그럼요. 이건 철저하게 처음부터 이 정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야 된다니까. 정치적으로 우세권을 확보하고, 네. 나중에 법적으로 뭐 재심을 한다든가, 이거 하는 거예요. 예. 재심한다고 무조건 됩니까? 아무도 즉 파워가 없는데. 그렇죠. 그거를, 분명히 우선순위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우선순위가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렇죠. 그 정치적 기반. 네. 예. 역시 전문가는 틀리시죠. 네네.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사적인 그럼. 그 재심이라던가 예, 예, 예.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예, 예. 그게 지금 뭐 예컨대 지금 재심을 요청한다 그래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아니지. 미동도 안 한다니까. 미동도 안 하지. 안 하지. 왜? 아무리 힘 있는데 무슨 재심이야? 다 힘은 뭐 지금 신정부에 있든지 예. 또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 완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게 쟁쟁한데 무슨 소리야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정치 세력화해서 정치적 기반을 예. 새로 구축을 하신 의지가 계시면은 물론 그 심사숙고 하시겠지 한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사제에서 메시지 중에 예. 분명히 대구의 도약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룰 인재를 해서 조금 보탬이라도 되겠다 했잖아요. 그게 네.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네네. 네. 네. 그 작은 힘이 네.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죠. 네. 하지만은 그런 굉장히 그 심사숙고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중기적으로. 중단적으로. 한 2, 3년 후를 내다보고. 내다보고. 근데 우선 급한 건 건강해보고 단기적으로. 예, 지금 당장. 예. 박근혜 가면 국가 정세 이런 데 대한 중심에 설 의지를 확고히 가다듬어야 듬으시고.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 박 대통령이 만약에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네, 네, 네. 소위 말해 이제 국민이 부르는 상황이 돼서 그렇죠 국민이 네. 부를 때 네. 데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폭발력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희귀한 경우예요. 탄핵을 당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전직 대통령이 네. 다시 정치를 한다는 문제 네.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미국이 지금 예를 들면 미국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선 논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트럼프가
저는 100% 논다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당해낼 공화당에 없다는 거지. 후보가 없는 거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꾸어 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예, 예.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시장 안에 예,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을 능가할 만한 또는 필적할 만한 그런 카리스마도 없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내공이 쌓이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일단 좋아하잖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좋아한다는 거하고 싫어한다는 거하고요. 윤석열 후보처럼 지금 뭐냐 싫어하는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의 배가 될 정도면 이걸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본인이 다시 아, 김철수님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80% 나올 듯 이렇게 나오셨네. 그렇죠. 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그 자유외국 국민들이 그 갈증을 느낄 정도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갈증이 왜냐하면 와, 윤석열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또 이재명이 되면 공산을 되란 말이냐 하여튼 해서 그렇지. 윤석열이가 좋아서기보다 일단 정권 교체부터 하고 보자 해서 막 찍어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슬아슬 된 거예요. 그런데 되고 나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국민들이 그냥 싫은 거야. 그리고 본인의 태도가 네. 국민들이 싫은 태도를 자꾸 해. 자, 이제 자꾸 윤석열 얘기하는데 예, 예. 자, 윤석열 얘기로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태도가 윤석열 이야기를 뭐 엄청나게 준비해 온 것 훨씬 같네. 자, 원도 한도 없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좋아한다가 32%. 예. 싫어한다가 62%. 그렇죠. 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예. 여론조사를 만약에 해서.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라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보다 어떻게? 윤석열 배가 되겠죠. 최소한 배 이상 되겠죠. 아. 당연히 그래 놓죠. 당연히. 아, 여기 지금 80% 80%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다 이거지. 희망사항. 그렇죠. 최소한 이제 80% 이상 올 거로. 저도 감이 좀 있거든요. 아, 어떤 그 예, 근데 그 호감도. 예, 호감. 호감도에 있어서. 호감이 강하게 처신을 해. 박근혜 대통령의 에, 이렇게 표정부터. 이 그릉거리 모두 이렇게 더 말씀하시는 이게요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랑 한번 비교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완전히 막 근달품이야 근달품. 윤석열 당선인을 엄청나게 싫어하시는구만. 아, 나 싫어. 아, 저는 윤석열 후보가 예. 당선돼서 당선되는 굉장히 바랬고요. 예, 예.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어. 지금도 바라고 있는데 충고를 충고가 안 먹힌다니까. 우리가 충고를 많이 했잖아요. 충고를 우리 진짜 충고를 한 거예요.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네. 그치, 지금 우리 저 독자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윤석열을 저 지지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거는 충고로 생각하셔야지 비판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 비판일 수 있죠. 근데 윤석열이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돼. 아니 왜 처음부터 윤석열을 이렇게 조지느냐. 좀 하도 엉터리로 가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도 엉터리니까 조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 저러가 큰일 난다. 우리가 지난주도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제가 윤석열 당선자가 쭉 지켜보는데 예. 저러다가는 지금 재앙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용산 이전 강행하면은 재앙을 초래할 거다까지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아니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자. 충고를 들어라 이거야. 안 듣는다 이거야. 그럼 망하는 거지 뭐. 지금 보수 우파 아, 망하는 걸 바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예. 망하지 않기 위해서 충고를 그렇게 구구절절히 강력하게 했는데 왜 안 듣고 고집을 피우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그 저 정부의 국가의 국가 원수로서는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권력자가 됐는데 아 권력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청와대 좀 옮기면 안 됩니까? 그거를 청와대를 그 하나의 그 수도 이전하고 번가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윤석열 당선이 편드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보수란 사람들이에요. 첫째가 뭐냐? 왜 초장부터 조지느냐? 좀 기다려 보자. 그리고 왜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면 청와대 집무실 못 옮기느냐 지금 이러고 있거든. 아니 그런데 한번 그런 반박을 해보시죠. 저 대명분이 있잖아요. 네. 윤석열 그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로 내세운 대의명분, 시대 정신이 네. 공정과 상식입니다. 예? 공정과 상식이에요. 그럼 뭐, 자, 국방부, 청와대를 국방부로 3월 12일 날 그 무슨 뭐 국방 출입기자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러잖아요. 3월 14일 날 국방부 전화해가지고 3월 중으로 비우라고 그랬다는 건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3월 20일 날 윤석열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해가지고 뭐, 5일때까지 뽑아가지고 막 그걸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국방부 멀쩡한 국방부를 갑자기 3월 중으로 옮기라. 예. 그건 이제 물 건너갔지만은 그건 완전 그게 공정한 겁니까? 그게 공정한 거냐? 공정이라는 그 개념은 완전히 그 본인 자신을 거부한 거예요. 아니, 그다음에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아니 평생 검사를 했잖아요. 아, 검사할 때 지가 무슨 죄를 엮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감옥 보냈지 않습니까? 아, 당선인한테, 그게 대통령 대학을 하면 안 되지. 아, 당선인한테 지가가 뭐야? 그 정도면 약간 이제 욕날라 그러는데. 아, 그 욕하려고 그러시네 지금. 그러면 안 되고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 시대 정신을 내세운 공정에도 맞지 않고. 예. 국방부 문제가 거꾸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거 공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상식이 어떻게, 아니, 대통령 당선되었으면 청와대에 가서 직무를 하면서, 예. 순차적으로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예. 또 지금 정부하고도 사전 협의도 좀 하고 말이죠. 이런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제가 보면 지지를 한, 저 정도 사안은 80% 이상 압도적으로 받아야 그렇지. 가능한 사안이에요. 근데 지지 반대가 더 많아, 지금. 이전에서 어제 조사에도 아직도 반대가 51.9%고 찬성이 44.3%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반대가 계속 처음부터 아직까지 반대가 많은데, 압도적으로 찬성을 받아서 해도 뭐, 물이 그렇게 급한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전 맹군으로 내신 게 뭡니까? 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국민 팔아가지고, 국민하고 소통인데, 소통을 전혀 안 했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책이라는 거야. 그 맹군 자체를 자기 스스로가 역행한 거란 말이야. 그게 국민 입장에서는 아닌 밤 중에 홍두깨지. 홍두깨지! 아이고, 내 얘기죠. 목소리 그치. 그리고. 아, 예컨대. 공약이 광화문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면 광화문 공약이 안 되면 거기서 멈추고. 자, 이게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 광화문 공약도. 자기가 스스로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당선되고 보니까, 광화문 이전은 재앙이더라. 그럼, 그래가지고, 하니까, 세밀히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그럼, 사과했다고. 예. 그럼 이거는 완전 사기야, 사기. 선거운동 기간 중에, 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약을 팔아가지고, 국민들 속였잖아요. 사기친 거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그렇게 간단히 지나가는 식으로 사과를 죄송하다는 얘기할 정도가 아니지. 사실은. 그렇죠. 냉정히 말하면. 그렇게 이거 광화문 이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사기치놓고 갑자기 국방부로 또 옮긴다네. 그 언제 국민들한테 물어봤냐고. 그리고 국방부한테 사전에 협의했느냐고. 그리고 국방부 근무하는 군인들이 또 군무원들이 죄인이냐고. 그리고 국방부를 이전함으로써 연쇄적으로 예. 합참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국방부 그저 신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근무를 해서 알아요. 중무하는 하자마자 제가 저 합참 중무작전과장 하면서 이사를 했거든. 그걸 잘 구조를 아는데 국방부 그 이후에 계속 근무를 들어서 가지고 예예. 16개 국방부 직할부대가 있어요. 신관을 중심으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좌우에 다 있어요. 예예. 완전히 국방부 건물이 에워싸고 있다고. 그게 청와대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안에. 그리고 저, 3월 20일 날 윤석열 후보가 직접 브리핑할 때 조감도 냈잖아요. 예. 조감도도 거짓말이야. 거기는 그래? 국방부 신관하고 합참하고 합참도 많이 떨어져 있고, 오른쪽 왼쪽에 근무 지원단 외에는 건물 하나도 없어요. 예, 예. 큰 짜집박 앞으로 돼 있고.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건물들 다 지워버린 거예요. 오. 거짓말 한 거야. 그것도 속인 거야. 그, 광우 시대를 열겠다고 거짓말 한 거하고 비슷하게.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부 그, 이제. 브리핑한 조감도가 거짓말이라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용산 이전 그. 아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하자. 아니야, 그래서 얘기하자. 예, 예, 예. 용산 이전, 그걸. 아니, 그것까지 거짓말을 시킬 리가 있나? 거짓말이야.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조감도가 있잖아요. 저도 거짓말을 나 봤거든. 아하. 어, 저거 아닌데 싶은데 아. 배정한 교수라고 있어요. 예예. 예. 용산공원 종합 기본계획 변경한 책임자예요. 아. 교수야. 이거 완전 용산계획 책임자라니까. 용산공원 종합 기본계획 책임자. 용산 그를 다시 공원화하는. 그렇죠. 예. 그 책임자. 배정한 교수가 한 얘기가 조감도가 과장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방부 합창관 거리가 그래도 굉장히 멀게 보이는데, 조감도상에. 네네. 50m도 안 된다. 아. 근데 제가 그걸 아잖아요. 국방부 그, 저. 근무해보셨으니까. 예.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방부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방부 구간을 거쳐서. 예. 대통령 차 거리 들어야 된다니까요? 국방부 유명인 시키는 건물. 그래가지고. 쫙 길에 들어가면은 좌회전하면 국방부 신관이야. 예예예. 예, 예. 우회전하면은 합참이야.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다니까. 50m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정문이 있어요. 예. 거길 딱 들어가면 예, 예. 왼쪽이 국방부 신관이다 이게. 그것도 국방부 구간을 거쳐서. 국방부 구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가겠다는 데는 국방부 신관. 신관이 신관으로 그러니까 간다. 그리 그저용그 그러니까 신관을 가려면 도로에서는 안 보여. 신관은 국방부 구간만 보인다고. 신관을 가려면 구관을 거쳐서 신관으로 가야 한다.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구관을 왼쪽으로 끼고 예. 신관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아. 그걸 가면은 신관이 보인다고. 그럼 좌회전하면 신관 정문에 내려요. 신관에. 네. 근데 우회전하면은 똑같이 나라에 서 있다니까 합참이. 예, 예. 합참이야. 합참이란 말이야. 근데 그 거리가 50m도 안 돼. 그런데 조감도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는 저 합참으로 옮긴다는 거 아니야? 예? 그 합참으로 옮긴 국방부 자리에 대통령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럼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매번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방부를 보는 거야. 국방부를 보는 게 아니고 국방부 영내로 들어간다니까. 아니, 국방부 영내를 거쳐야만 완전히 에워싸고 있다니까. 조감도에는 다 지워버렸는데 이분도 얘기해서 부속 건물을 다 삭제했더라. 조감도에.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국방부에 신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강남 쪽으로 보면은 강남 쪽에 또 건물이 쭉 있어요. 예, 예, 예. 거기에 국방시설본부 뭐 등등 있다고. 또 오른쪽에 합참 있죠. 예. 왼쪽에 국방시설본부 있죠. 뒤에 국방 구간 있죠. 네. 그 외에 또 조그마한 건물들이 뭐 국방부 검찰청이라든가 군사법원들이라든가 뭐 국방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전쟁 모의 센터라든가 무수한 건물이 16개가 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16개 부대에 에워싼 그 안에 한마디로 국방 타운 안에 청와대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아, 진짜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 거야. 그리고 그게 상식적으로 맞느냐고. 아니 대통령이 지금 막말로 말하면 국방부로 근무하러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매일 그렇지. 대통령 청와대 직원들이 네. 국방부 그 앞에 정문에 헌병들 그 통과를 해야 돼요. 지금 국방부 저 하고 있는 신근에 들어가 봐요. 국방부 건물이 쫙 에워싸고 있다니까. 앞뒤 좌우로. 근데 이제 그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며칠 전에 네. 윤석열 당선인이 그 국방부 이제 그 안에 조그맣게 관절을 지어라 했다는 거 아니야. 응? 자기들이 이제 그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지금 원래 원안은 뭐냐면 육군 참모총장 한남동 공간을 쓰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럼 참모총장은 어디로 가야죠? 자, 참모총장 공간을 쓴다는데 지금 현재 계획을 그랬잖아요. 네, 예. 자, 참모총장 공간도 또 국방부 같아요. 참모총장, 내가 그
그, 저, 대회 때, 해군 참모총장 공간에 육군 총장 공간 앞집이라니까. 예, 예. 내가 근무를 했잖아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앞집은 해군 참모총장 공간. 뒷집은 합참부장 공간. 예.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 왼쪽에는 국방부 장관 공간. 그 더 들어가면 해병대 사령관 공간. 공간. 그 다음, 위쪽으로. 예. 외무부 장관 공간. 그렇죠. 또 위쪽으로 대법원장 공간. 또 거기 국회의장 공간. 그리고 공간, 하나의 공간 타운이야. 아, 공간 타운. 거기에 대통령이 관저가 있다는 거야. 한남대교를 건너서 그래. 강북쪽으로 가다 보면 예, 예. 그 오른쪽에 있는. 예. 예. 그 거기가 이른바 대한민국. 그 길에서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게 완전 공간 타운. 근데 거기도 대통령 관저가 명색이. 예. 자기보다 대통령 관저보다 큰 집이 대법원장. 근데 외무부 장관은 더 커요. 그런데 거기에 그 건물 중에 하나에 대통령 관저가 있다는 게 의상이 안 맞잖아요. 그럼 육군 참모총장은 어디로 가야 돼? 공간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은 예, 그 예. 옮기면 돼. 그건 사실은 아. 그건 문제가 없어. 왜냐면 원래 해군 참모총장 공간도 거기 있다가 예. 대방동으로 옮겼거든. 아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이거 뭐 그거는 그 밤에 문제가 아닌데, 일단 밤에 불러서 술 먹기는 좋겠네. 거기서. 그리고 거기 공간에 기존에 있는 지금 있는 그 저 다 저 정부 그냥 산부 요인들이잖아요. 예예. 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산부 요인에. 대통령도 불편하고, 대통령 가족도 불편하고, 기존에 지금 있는, 그, 저, 외무부 장관, 뭐, 대법원장, 뭐, 합참의장, 뭐, 어. 그 다음에 그, 해군 총장 공관에 연합사 부사령관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서로. 그거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상식이 입에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정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국민 소통 이거 하도 맞지도 않고. 근데 법치. 법치, 이거 대통령 법치 상징이잖아요. 예. 또, 뭐 법조인 출신이고, 완전히 법치 무시야. 왜 법치가 무시죠? 예비비 문제? 예비비 문제. 이건 국가재정법 위반이야. 전혀 예비비는요, 계획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소위 불가항력적인데 쓰는 거예요. 예비비 그게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딱 정의되어 있대요. 그게 이제 법을. 이게 예측, 그렇지. 계획 다 한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고, 아이고, 내가 참. 이해하고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에. 네. 대통령 당선인이 예비비를 신청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게 국가재정법이야. 이것도, 어. 이, 저, 국가재정법에 굉장히 권위 있는 교수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예. 네. 워낙 이 말이 많으니까 제가 또 방송에서 근거 없는 얘기를 제 주관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예. 근거했어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준비해왔다는 말씀이시구만. 예.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국가재정법 위반. 그러니까 496억인데 예예. 496억도 간단한 돈이 아니고 지금 옆에 뭐 합참 옮기는데 뭐 나중에 예예. 1200억이 더 들어간다 어쩌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3월 20일 브리핑 윤석열 당선인 하고 네. 3월 20일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안보 공백 우려된다고 주 이유로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 걸리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저께 그 두 분이 19일 만에 해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러나 전부 다 언론이고 이거 온 전신에 이거 이제 그 협조하겠다 이 여기 방점을 두 가지고 그건 아니지 될 거라는데 나는 안 그래 안 바꿔 네. 딱 두 가지 수식어부터 있어 그 수식어 나는 그걸 주면 아 저거 안 되겠구나 생각 왜 정확한 이전계 정확한이 붙어 있어요 이전계획이 정확한지 보겠다는 거야 이거는 따지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정확한 이전계획에 따른 예산은 면밀히 검토하 이랬잖아요. 정확한 계획이 정확하게 되고 예산도 면밀히 보겠다는데 오늘 딱 뉴스 나왔잖아요. 합참 이전 비용 118억은 빼야 된다. 이걸 그대로는 승인 못한다고 딱 해버렸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합참 이전을 시켜줄 수 없다는 거지. 그게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브리핑 때 496억원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 그렇죠. 그 안에 합참 이전 비용이 118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포함되어 있죠. 근데 오늘 청와대에서 합참 이전 절대 안 된다. 그 비용을 우리가 승인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지. 국방부 갈 데가 없는데. 근데 왜 합참을 갖고 시비를 걸었죠? 왜? 청와대에서 명분은 안보 공백. 예. 안보 공백을 직접 그거를 이유로 냈거든. 근데 합참이 그렇게 하면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거지. 왜? 그건 일리가 있어요. 왜? 합참이 군령사령부거든. 예. 모든 육해공군 작전지휘권을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다 한다고. 근데 합참이 막 연쇄이동을 해야 된다 이거야. 예, 예. 그럼 당연히 안보공백이 기간이 얼마든 간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네. 이게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지금 이제 그거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합참을 이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했잖아. 네. 오늘. 네. 그러면 이거 용산에 이전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합참을 옮기게 되면 안보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고, 당연히 있고요. 제가 김정은이라도, 예. 지금 며칠 전에 ICBM 쏘죠. 예. 화성 17호, 음마무시한 소위 북한 제정대로 그대로 믿으면 뭐, 그게 약간 과장됐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15,000km로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고각 발사했지만 그 계산해 보니 그렇게 15,000km면 전 지구를 커버해요. 그 정도 사정거리면. 자, 그 정도 완전히 고도를 해버렸는데 핵미사일은 핵은 이미 개발했잖아요. 예. 6차 핵실험까지 했죠. 제가 딱 보니까요. 풍계리 저 핵실험 장군을 폐쇄하고 막 쇼했는데 예. 그 완전히 문재인 그 평화쇼에 그냥 맞춰준 거거든. 풍계리가 핵실험을 합니다. 예. 예. 저는 저 4월 15일 그 뭐 소위 김일성 생일 때 그 전후해서 그게 할 거로 봐요. 그게 1차 도발이에요. 근데 7차 핵실험을 하면 사건 나버려요. 예.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 완전 모라토리엄이 물건 나버렸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사기. 예. 사기 돌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윤석열 신정부에 커버를 해야 되는데, 예. 큰 소리 마시잖아요. 뭐, 선제타격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거 딱 시험하는 겁니다. 윤석열 신정부 한 테스트를 하는데, 자, 여기 자기도 길에 안 차잖아요. 예. 마치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예. 그 남북 김정이라고 뭐, 정상회담 추진하다가, 그렇죠. 저쪽에서 다른 이 금전적인 요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니까 중상이 깨져버렸잖아요. 대신에 뭐 했죠? 천안은 폭침해버렸어요. 그게 2010년이죠. 그렇죠. 10월 26일. 그런데 천안함 그걸 북한이 잠수정을 내려보내가지고 예. 정밀 타격을 그렇게 즉 폭침할 거 누가 예상했습니까? 어뢰 공격을 한 거지. 아, 예. 아무도 그거 예상한 사람 없어요. 저 자신도 해군 출신이든. 그 다음에, 그해 11월 달에, 딱 7개월 후에, 연평도로 가다 붉은 대낮에 포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건 누가 예측한 사람 있습니까? 북한이요, 어떻게 놀지 모른다니까? 근데 제일 문제는 핵 미사일을 완전 무장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건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럴 가능성 대비해야 돼요. 저는, 그래 할 것 같아요. 적당히 생각하면 당한다니까. 그럼 이야기 할까요? 연평도. 백령도도 제가 근무를 해봐서 알아요. 예. 그 일개 여단이 있는데, 해병대. 백령도는 완전히 요시화되어 있어요. 예. 완전히 요시화되고, 그, 저, 점령, 소위, 점령을 엄두를 낼 수가 없다고. 저 백령도 가봤죠. 예, 예. 연평도는 또 틀려요. 백령도를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예. 그 해변에 내렸죠. 근데 백령도는. 예. 병력이나 장비나 북한군 능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예. 기습 점령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북한이. 예. 예컨대 이런 이제 시나리오예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가고
그다음 국방부에 있는 그, 그 국방부가 이제 합참으로 옮기고 네. 합참이 이제 또 이제 이쪽 수방사로 연세... 옮기고 연쇄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수방사로 옮기는 거는 좀 네.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네. 근무를 지어야 되니까. 물론 그 비투 방학가 있지만은 거기서 상시 근무를 못 해요. 아니 전시회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합참은 그럼 어디로 가냐고. 국방부가 옮겨야 되는데. 근데 일부병이 이제 일부 합참이 다 비우는 건 아니거든. 네. 국방부가 합참이 한 4층, 4개층 정도 쓰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0층 건물이니까. 예. 그거는 그대로 쓰고. 뭐 합참 무장실이나 이런 게 좀 옮기겠죠. 네. 장관실 또 부산에 모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4개층 비워준 인원이 나가야 되잖아. 네. 그거는 뿔뿔 흩어지는 거예요. 가까운데 국방시설본부 일부 들어가고. 또 국방시설본부는 저쪽 수색에 있는 옛날 육군 34단. 그러면 등등등 연쇄이동이 막 일어나야 돼. 그러면 한 군데 있던 합참이 부분적이든 뭐든 간에 이게 지금 분산되죠. 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자체가 안보 위협이잖아. 그런데 근데, 네. 그런데 그 공백, 그 소명이 공백인데 공백 내지는 안보 시스템의 순간적이든 어떠든 간에 그게 중단이 안 올 수가 있느냐, 과연.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 되는 건 틀림없어. 예. 네. 예, 네, 불안 요소. 그때 김정은이가 때릴 가능성 한 번. 아니, 그때 아니라도. 아니더라도. 그때는 혹일 수 있는데. 네. 어, 신정부 출범 전후에서요. 반드시 네. 나는 도발할 것 같아. 핵, 일단, 아니, 우선 그것부터 얘기해보자고. 이사하는 중에. 이사하는 중에. 네. 이사한 중에 김정은이가 그건 완전 혹이잖아. 그럴 가능성도 없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네? 예. 아니 이사한 중에 이게 장비라는 게 여기 있던 장비도 옮겨가지고 예. 그 전자 장비라는 네, 예, 예. 또 이걸 또 가동을 해봐야만 가동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컴퓨터 이 코드 빼고 다 해서 지금 컴퓨터 옮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컴퓨터가 문제 없었다고 해서 옮긴 데 가서 그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걸 근데 있는데, 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사, 중에 도발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하지만, 그때 안 하더라도, 예. 또 시기적으로 더 결정적인 더 효과가 있을 때, 도발할 특대행 도발을 전혀 예상치 못한 걸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걸 대비해야 돼요. 저는 그걸 연평도 기습 점령으로 보는 거예요. 연평도를 기습 예. 점령할지 모른다. 기습 중에 했다 이거야.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이제 5월 10일 날, 자, 예. 5월 10일 날 출범을 하는데 예. 완전히 이쪽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니 국방부니 합참이니 지금 이제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야. 예. 어수선할 때. 어수선할 때인데. 예, 예. 이 어수선할 때인데, 지금 우리 심도적인 말씀은 뭐냐면, 이 어수선한 틈을 타고, 예. 김정은이가 윤석열 정권 길들이기를 한다, 이거지. 예, 예. 당연히 하죠. 연평도 포격할 것이다. 포격이 아니고 기습 점령해버린다니까? 아, 연평도를 점령한다. 예. 서해 5도 중에. 예.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최악이지. 이건 좀 위험한 주장인데, 이건 예. 내 개인 의견이니까. 그럴 가능성까지 있다. 왜냐면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네. 연평도 포격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걸 하잖아요. 저 하는 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연평도로 기습 점령했다 이거야. 맞아요. 네. 순식간에 그렇게 됐다. 뭐 공기 부양병 막 100척 이상 동원해가지고 실을 그냥 연평도가 굉장히 가까워요 북한에. 네. 백령도보다 훨씬 그 상륙하기가 용이하게 돼 있다니까. 백령도는 예. 해안이 전부 다 절벽이 많고 예. 상륙 해안으로는 굉장히 그저 그 하기가 용치 않아요. 그렇죠. 북쪽으로는 상륙 남쪽으로는 사곤 해안이라고. 그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그 왜 심청이 임당수님은 다 보이죠. 그거는 남쪽이고. 남쪽이고 예. 그렇지 남쪽이지. 예. 근데 북쪽으로는요 북쪽 해안은 그렇게 예. 상륙이 용이하지 않아요. 근데 연평도는 아니야. 그대로 그냥 상륙할 수 있어. 그런데 연평도는 그 우리가 백륙 규모가 백령도에 비해 굉장히 소규모라고. 뭐 우리가 그리고 그게 그 중장 뭐 이렇게 하여튼 그 뭐 군사 기밀이라 다는 얘기 못 하는데 백령도에 비하면 연평도가 굉장히 그 방어력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북한이 왜 모르겠냐고. 근데 또 북한에서 가깝고
그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어 능력 여러 가지 봤을 때 예. 연평도를 기습 점령을 해버리면은 옛날에 저 아르헨티나가 저 포클랜드 점령하듯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났. 자 당연히 살아나죠. 영국이 그냥 전쟁 선포하고 저 대처 예. 수상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 탈환을 했는데 예예. 자 백년 당연히 살아나 우리가 해자잖아요. 충분한 우리가 영향이 되지. 그 연평도 국회 바뀌었다 이거야. 순식간에 당연히 살아날 수 있는 우리나라 군사력이 되는데 어떻게 놓을 것 같아요 북한이. 만일에 그 하면은 핵미사일을 쏘겠다 딱 하는 거예요. 우리 너가 알다 했나요? 핵미사일 가지 무장돼 있다. 핵미사일을 그치. 모처에 남조선 모처에 도시를 날려버리겠다. 어떻게 할 거예요? 탈환 못한다니까. 협상해야 되고 엄청나게 그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 나는 이게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 북한 핵미사일 가지고 저 분명히 기습 점령을 어떤 저 약한 데 해가지고 딱 핵미사일로 가지고 공갈 치면서 그걸 기정 자기 영토화 해버린다. 그럼 이게 아마 한반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그럼요. 예.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위험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 없었는 거야. 이거 완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 윤석열 지금 저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를 그 핵미사일을 이걸 딱 가지고. 예. 그런 장난을 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핵미사일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가 아니라니까? 뭐 선제타격 택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작년 그 대통령 출마 때 핵미사일을 제가 제거하겠다고 공약한 거예요. 그 제거할 방법이 있다, 이거 나는. 그것까지 생각을 내가 다 얘기했어요. 그거 안 하면은요, 이거 완전 대한민국이 북한 핵미사일에 5,200만 국민이 놓여야 되는 거예요. 핵 인질이 되는 거야. 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그리고 지금 방어가 완벽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삼축 체제니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핵무기도 없고 미국의 지금 핵 우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좀 불안전하잖아요. 근본적인 방법은 북한 핵 미사일 제거 대책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됐으면 이미 돼가죠. 이게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정권 이양기인데. 예, 예. 이 정권 이양기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안보예요. 안보죠. 제가 2012년, 2013년 정권 이양기에 제가 인수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이었잖아요. 예, 예, 예. 그때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만 바뀌는데도 그 안에 보통 어수선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한 명만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그 소위 말하는 청와대 전체 그 다음에 행정부 전체가 계속 바뀌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A 팀과 B 팀이 어느 순간에 A 팀 자리에 B 팀이 싹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A 정부에서 B 정부로 바뀌려면 예, 예, 예. A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예. B 새로 들어오는 B 정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그 정권 이양기라는 게 예, 예. 사실은 1년이 가도 이게 다 교체가 되지 않아요. 불안증한 거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바뀐다고. 뭐 한 1년 걸리겠네. 능력이었고. 1년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다 됐는데도 그 기관장 임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재외공관장.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데 이런 때에 네. 아예 청와대 자체를 국방부를 헐어가지고 옮기고 합참을 헐어서 옮기고 합참 수방사를 헐어서 옮긴다는 게 이건 우리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 그야말로 국가 안보 자체를 그냥 도박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보 상황이
한반도 저 지금 안보 상황이 북한이 지금 지금 인수위 저 출범하고 지금 그 ICBM 쏘았지 않습니까? 쏘는 거지. 그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이거 진짜 심각하다니까. 잘 모르는데 그다음에 이제 더 넓혀서 보면 우크라이나 이걸 보잖아요. 이런 불안한 안보 정책 속에서 가장 빨리 그 신정부가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인계 인수의 핵심은 예? 신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1분 1초의 허점 없이 공백 없이 신속하게 신정부의 업무 여건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그렇죠. 인계 인수를 지키라. 근데 이게 지금 안보 공백을 불안을 국민이 느낄 정도로 청와대가 그냥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령탑을 이렇게 급박하게 절차도 없이 소통도 안 하고 국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렇게 할 거냐 이거야. 그것도 국방부 국방심장부를 대한민국 안보심장부를 불공정하게 그다 강탈하다시피 해서 그래 옮겨야 되느냐 이거야. 저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야. 나는 이거 지금 예비역 장성들도 뭐 합참의장 6대 뭐 11명이 찬성하고 승리내고 또 뭐 며칠 만에 뭐 1000명이 말이죠. 그 1000명. 예비역 대장 64명을 포함해 또 찬성을 나는 이거 나는 그게 뭐 찬성 반대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제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왜 이렇게 안보 취약기에 안보 사령탑에 안보 심 국가 안보 심장부를 강탈하다시피 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그리 옮겨야 되느냐 이거예요. 충분히 지금 청와대 빨리 그저 안정화시켜서 그렇지. 국가를 안정화시키고 빨리 안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정부가 빨리 정부를 인수하면서 그럼요. 안정된 상태에서 이걸 옮겨도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청와대 국방부 합참 수방사 네 개가 다 동시에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자가당착이라고요. 자가당착. 그런 작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 안보 사령탑 자체를 이전하는 건데. 네. 굉장히 정권이 안정된 상태에서 김정은의 도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건 위험한 건데.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정권 혼란기에 이양 혼란기에 지금 이걸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예컨대 지금 뭐 핵도발도 핵도발이지만 그렇지 않고 예컨대 연평도를 점령한다던가 아니면은 국지전을 일으킨다던가 보로장머리 고쳐주겠다 했잖아요. 김정은이가 윤석열 보로장머리 고쳐주려고 나는 호시탄탄 노리고 있다고 보거든. 그럼 북한 체제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김정은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얘기한 것은 이건 북한이 반드시 보복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체제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뭐라고 그러나 아마 아니 북한도 이제 지금 폐쇄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차기 대통령 윤석열이가 김정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얘기했다더라. 라는 걸 북한 주민들도 다 알아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백악관 웨스트 윙을 모델로 삼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내가 가봤다고. 하루 종일.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거짓말이야. 백악관 웨스트 윙은 구조 자체가 지금 청와대 본관에는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집무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밖에 없잖아요. 어디다가 구속실. 무슨 뭐 백악관 웨스트 윙을 갖다 구속실 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청와대 본관이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에 양쪽에 또 그물이 또 두 개가 있잖아. 윙으로. 또 백악관 웨스트 윙, 이스트 윙처럼. 그 건물이 지금 용도가 없어. 그런데 그 건물 내부 구조를 백악관이 이게 조밀조밀해요. 그 저 웨스트 윙은. 이스트 윙은 저 관광객들을 개방하거든. 그 6대 대중 기념관도 있고. 근데 웨스트 윙은요, 완전 대통령 집무실인데, 그, 지금, 그, 청와대는 막 전부 대통령 집무실 있고, 회의는 따로 하고, 뭐, 행사 따로 하고, 뭐, 접견 따로 하고, 막 다 따로 있으나, 넉넉한. 백악관은요, 오픈 오피스 있지 않습니까? 그,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보고, 아주 아담하게, 아름다운데,
거기서 접견도 하고 회의도 하고 다 해요. 대통령이. 아니, 그럼 필요하면 용산... 의자 갖다 놓고 일한다고. 네. 아니 미국 대통령도 그래 하고 있는데 본관을 구조를 바꾸면요. 수석비서관 이상은 전부 그 본관에 근무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변인, 수석비서관, 뭐 비서실장, 경호실장, 처장, 안보실장 다 그 플러스 본관에 다 근무할 수 있고 기자실도 준초한 지역에 갈 필요도 없고 그 앞에 있잖아요. 그 건물 중에 그 하나 기자실 하면 돼. 근데 그 전부 텅텅 비워놓고 평소에 쓰지도 않고 행사할 때 한 번씩 저는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 자구책을 강구를 안 하는 거야. 두 번째 저 이민관 세계 있잖아요. 예. 경호처하고 이렇게 저도 그거 몇 번 가봤는데 한 500-600m 떨어져 있잖아. 그건 그래서 내가 저 공관하고 저 관저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행정동을 아름답게 그 어울리게 우리나라 기술력 좋으니까 빨리 지어라. 그래 그때까지 현재까지 근무를 하다가 옮겨라. 그래 본관하고 연결을 시키더라 통로를. 그럼 다 이거 해결되는 거야. 근데 윤석열 본인도 그 얘기 했거든. 자기가 무슨 국정농단 그 팀장, 특검팀장 할 때 청와대 뭐 조사해보니까 평소에 뭐 대통령하고 참모들하고 그 소통이 안 되더라. 거기에 발단이 됐대,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구조를 바꾸면 되는데 왜 국방부로 들어가냐고. 그 발생됐죠. 근데 국방부 건물 자체가요.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 어울리지가 않는다니까. 그, 국방부 건물 자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압적으로 생겼어요. 아주 국민들이 숨 막히고 국방부 안지타운 안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지. 그냥 군대 막사야. 그게. 그러니까. 건축적인 뭐 아름다움이나 건축미가 전혀 없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국민 소통 친화적인 세계 10위권 대통령 집무실 건물로서는요. 어울리지가 않아. 거기 왜 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소통은 더 안 돼. 국민들 어떻게 하면 청와대는 지금 그래도 그 앞에까지 가잖아요. 그럼. 앞에 길어. 국방부는요. 국방부 청와대 저 층간을 아까만 얘기했다시피 뺑 둘러싸가지고요. 16개 건물이. 네. 민간은 들어갈 수 없어. 그게 다 이 군사 시절이잖아. 네. 그 군사 시절 안에 지금 윤석열 집무실이 들어가겠다는 거야. 거기서 국민하고 소통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 임무는 예. 업무 인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거를 차질 없이 인수를 받는 거거든.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이지훈 씨처럼 통째로 그냥 봉화말로 가져갔잖아요. 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가면 일을 못 하겠다라는 거야.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료를 이런 걸 다 충실히 인계를 받아야 되고 소프트웨어 자료 그다음에 각종 기록물 그다음에 간품 장비 자산 각종 시스템 위기 관리 시스템 등등 그다음에 그림 국가 자산이 700집이 있대요. 도로교도 제대로 등록 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심지어 안중근 의사 이게 유목이 있는데 네. 그 행방불명이래요. 도난 당했대요. 관리가 엉망이야. 그런데 하여튼 이거 다 국가 자산이야. 신정부에서 책임있고 인계 인수를 받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제가 아주 군 출신이지만은, 장성들도 심지어는 뭐 밑에 지휘관 말할 것도 없고, 네. 신임 지휘관은 업무 인계서를 서면으로 다 작성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로 사인해가지고, 상급부대에 다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그 업무 인계서가. 그 법적 기록률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자산이 얼마고, 예를 들면 군함을 하나, 함장을 인계 인수를 해도 이 배의 자산 가치가 이 팽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 그다음 장비 이상 유무 비밀 몇 건에 2급 비밀 몇 건, 1급 비밀 몇 건 목록 전부 다를 서면으로 인계 인수를 한다고요. 근데 국가가 지금 정부가 바뀌는데 예. 대통령이 바뀌는데 왜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 왜 무조건 5월 10일 00시를 계속 청와대 개방이야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00시까지 근무해 그렇죠 0.0001초도 안 된 사이에 그걸 어떻게 개방하냐고 인계 인수도 안 하고 웃기는 이야기야 웃기는 이야기 그렇지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원천적으로. 그게 내가 지금 참... 이런 문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국민들이 머리를 아파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아, 국민들이 진짜 어? 그러니까 어? 아,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지금 무슨 이게. 일이냐고 어? 아니 대통령 윤석열 뽑아놓은 게 이재명 뽑으면 안보가 파탄되기 때문에 윤석열 찍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이고 다 묻어버리자. 네. 근데 윤석열을 뽑아놨는데 대통령 당선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장 흔들어대는 말이야. 그것도 아주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건 주인공이 된 거야, 지금. 대통령 당선인 본인이 네. 안보 공백이야. 네. 참,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아니, 지금 대통령이 안보를 걱정해가지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이 대통령의 안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참 이게 에? 참 이런 역설이 어딨냐고.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네. 자, 심대웅님 그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이가 앞으로 좀 두고 보자. 에? 그러니까 아, 뭐 청와대 이전도 하고 싶다 하니까 보시면 좋겠어. 청와대 이전도 하고 싶다 하니까 네. 좀 하게 내버려 두자. 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버려 두면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 재앙을 맞는다는 거지. 한마디로. 아니, 윤석열이를 왜 처음부터 왜냐면 너무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냐? 왜 처음부터 흔드세요? 응? 아니, 충고한다. 아니, 이게 충고. 처음부터 흔드는 겁니까? 아니, 아니, 아니. 충고한다. 왜냐면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턴 할 수도 있고, 우회전하고 빠져나와가지고 길을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는데,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지고 끝에 가면 이제 지금 당선되고서 21일 동안 네. 이것만 갖고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네? 기억에 남는 거 없죠. 뭐 먹방 뭐 하는 거 하고 뭐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고 기억이 나는 게 별로 먹방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윤카세 TV는 정말 우리 자유국민 전선 이 자국전을 중심으로. 네. 윤석열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이 청와대 해체에 예.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싸울 거예요. 네,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알아, 정말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 예. 정말 이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과 우리는 이 싸워나갈 겁니다. 예. 아 저도 네. 할 만큼 했어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인수위에 네. 내 의견을 보냈다니까. 이런 제 대안을 두 가지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뭐 인수위에 그러니까 뭐 의견을 보라는 것도 뭐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를 네. 도와주려고 네. 진짜 건전한 그거를 저 계속 대안도 보내고 또 방송에도 설명하고 그걸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건 의병처럼 들고 일어나야 돼. 네? 네? 용납이 안 되는 일 아니야. 아니 윤석열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막느냐. 이런 주장은 정말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거야. 아 심지어 저보고 자파래 자파. 그런 아니, 사람들은 정말 국가 안보를 말할 자격도 없고 내가 보수라고 말하는 건 그건 순전히 위선자야. 응? 이건 정말 이건 그 권력 사냥꾼들이 하는 이야기지. 이걸 네. 그대로 방치해 준다? 어? 말이 안 되는. 그리고 명색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키운 이 창성들이 말해요. 어? 집단적으로 1000명이나 모여가지고 안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 근데 그 장성분들 중에 네. 제가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존경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 이게 생각이 좀 틀린 게 이거는 좀 그게 민주사회라는 게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그냥 그 뭐 할 이유가 그게 안 돼요. 그냥 아 또 그런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하고 하지만 나는 이 생각이다. 아니 이건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상식의 문제지.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면은 이건 오기 오만이거나 아니면 무속이야. 이건 국민들이 의병처럼 들고 일어나야 돼. 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예, 예.
제가 좀 마무리 발언을 한 말씀만 드리면은, 윤석열 그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백보드 네. 그 글이 하나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회신마다 걸려있더구먼, 그게.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야. 그러면 겸손하게 말 그대로 하면 돼. 다 필요 없고. 겸손하게. 그 다음에 국민의 뜻을 따르라, 이거야.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마라, 이거야, 한마디로. 예? 그렇게 필요하면 백지화시키라, 이거야. 국민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선인의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배다, 이거야. 하, 이거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신정부의 그 민심이 위반하는 거지. 계속 위반하고 있다, 이거야. 이거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와, 이 폼 잡고 끄떡끄떡 할, 이거 상황이 아니라니까. 아니, 공자가 얘기했어요. 무신분립이라고. 무신분립, 맞아요. 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예. 군주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한 마디 더 할까요? 예. 대통령과 정권이라는 건, 예. 이 배 위에, 예. 물 위에 떠 있는, 예. 배입니다, 배. 그, 당나라, 당나라 현종인가? 네? 예. 예, 이야기. 그래서 이 화가 나면요, 예. 배를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네? 참,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그, 역사라는, 히스토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쓴, 네? 네. 헤레디토스가 한 말이 있어요. 헤로디토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죠. 아. 역사는 뭐냐, 네. 역사는.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의 오만을 기록한 게 역사라는 거예요. 아. 역사는 뭐냐? 이 역사는 잘하는 걸 기록할 것도 없다 이거지. 야, 다른 건 기억할 필요가 네. 없는 거고. 하지만 오만해서 실패한 걸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결국은 뭐냐? 권력이 망하는 것은 오만해서 망하더라 이게. 오만의 기록이 역사고. 역사다. 기도 한번 드려야 돼. 네. 네. 헤로도토스가 말한 게 뭐냐면 역사는 뭐냐? What is history? 역사는 권력자들의 오만을 기록한 게 역사다. 이건 정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오만하다면 이 정권의 운명은 이건 우리 뻔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건 의병처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바꿔야 돼. 네. 윤석열 당선인은 속 마음까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은 말투, 어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태도, 제스처, 걸음걸이 싹 다 바꿔야 돼. 그 굉장히 국민들이 싫어하는 그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런 거, 어피어런스. 예, 이 루킹, 애티튜드. 예. 이건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아, 그거는 고치면 되지, 노력하면은. 에? 아니, 그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thinking의 문제야. 어? 어떻게 이 엄청난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하는 그 이른바 삼류 심파. 심파극에 이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 대혼란 속에 빠뜨리는 게. 이거 국민들이 의병처럼 들고 나와야 돼요. 네. 어? 의병처럼. 그리고 윤석열을 편드는 사람들은 이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입증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자꾸 돌아서는 거야, 지금. 안타까운 거죠. 신정부가 새로 출범하는데 국민들이 좀 좋아하고 대통령 당선인을, 어? 그 다음에 국정 그 기대도 좀 높아야 되는데 굉장히 이거 불안해요. 예. 근데 정말... 이걸 가지고 심각성을 못 느끼면은 네. 그냥 망하는 거야. 아무튼 정말 이성 있는 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네. 이번에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 우리 윤카세 TV 그리고 자국전이 네. 가장 맨 앞에 설 거예요. 네. 네. 이 문제야말로 이건 애국의 문제예요. 네. 애국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리고 뭐 제가 아까만 말씀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다 제가 경험한 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 국방부 신관에 지금 청와대에 옮긴다는 그 근무를 처음에 입주해서 근무를 했고 구조를 네. 내가 다 알고 그다음에 그 관저를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써야겠다는데 그게 또 내 1년을 그 생활을 해봐가지고 네. 잘 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백악관 웨스트윙 그다음에 옆에 올드 익셉트 그 빌딩 에오피스 빌딩도 가봤고 그래서 내 구조를 배워 안 하고 다 대비를 해서 난 나름대로 또 안보상 이런 거 뭐 평생도 군에 있었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건 뭐 좀 윤석열
후보가 막 출범하려고 하는 정부에 그 어디 뭐 해방처럼 이렇게 저 여기지 마시고 정말 제가 저 진심에서 우러난 충언을 충고를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린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해 동포 여러분, 바로 이게 위기입니다. 바로 이게 국가적 위기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 국가적 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얄팍한 이 권력 논리에 빠져가지고 네. 이걸 우리가 묵인하게 되면 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재앙을 나는 불러온다 상담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의병처럼 들고 일어나야 될 상황이 이제 왔어요. 21일이 됐는데 예. 완전히 국가를 지금 이 엄청난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때 정말 국민들이 나와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편들고 있는 이 일부 소위 말하는 보수란 이름들의 국민들 이건 매국노예요. 그 진실 이 양반들의 정체가 지금 나온 거예요. 네네. 오아시스님. 자, 오아시스님 감사드리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의병처럼, 네? 이 봄날 들불처럼 들고 일어날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에서 또 기염을 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심동보 최동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욕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